여보, 이것이 정말 휴가라면 우린 어떡해요? 여보, 난 무서워요. 아, 그 좀 조용히 좀 해요. 뭔가 살아날 방도가 있을 거야. 아, 내가 그래도 아시아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라고,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라고, 내가 빠진 휴거는 휴거가 아니라고. 소리를 지를수록 최 목사 가슴 한쪽이 텅 비어갔다. 불안한 최 목사는 강 박사가 생각나다. 부드러들 다이얼을 터치했다. 강 박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호남으로 전화를 저기도 받았다. 저기도 있고 저기 있고 또 내려요. 실말이네. 요즘 날씨가 얘들 왜 도망도 안 가고 구경하고 있네. 박사님,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? 어서. 동시에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사건. 저기 하나 꼼짝도 안 하고 저 애미인가? 혹시 이거 휴거가 아닌지 저는 불안해 죽겠습니다. 사진 찍어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네. 박사님은 뭘 아시는지요? 이건 특급 보안인데 최 목사에게 말해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쟤들 사진 찍으라고 절대 발표할 때까지 눈설치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세요. 그럼요, 약속할 테니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지금 미치겠습니다. 총 회장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아시아 총교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? 제가 다 말할 테니 진정하세요. 내일이면 사라진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보도가 될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 휴거가 된 것이 아니라 UFO에 의해 내려가고 당했습니다. 1년 전부터 계속 UFO의 출현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? 얼마 전에도 이런 모를 UFO에 의해 어린아이들 여러 명이 사라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